자, 안녕하십니까. 러닝 기타 일렉 강좌입니다. 오늘은 바로 초보자가 꼭 배워야 할 일렉 기타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일렉 기타를 접하시게 되면은 일렉 기타로 이제 무엇부터 쳐야 될지, 무엇을 연습해야 될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딱세 가지 굉장히 어떤 기초가 될수 있는 세 가지를 꼭 배워야 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바로 파워 코드가 되겠습니다. 많이 친숙한 아마 리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보통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이 시작하실 때는 보통 복잡한 리듬 뭐 그래서 많이 쪼개지는 뭐 소울이라든가 펑크 음악 이런 것보다는 보통 락 음악으로 보통 많이 시작하시죠. 그러한 이유가 굉장히 이게 스트레이트하고 정직한 단순한 리듬들의 어떤 반주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론 복잡한 락 음악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8비트 이런 식의 단순한 음악으로 처음에 시작해 보시는 게 굉장히 기초를 다지시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스타일의 장르에서 많이 쳐지는 바로 파워 코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락 음악에서 많이 듣게 되는 파워 코드를 첫 번째 배우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워야 할 것. 우리가 배우셨던 파워 코드를 가지고 음악을 연주함에 있어서 많이 이런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식으로 파워 코드와 함께 반주에 있어서 소리가 중중중중하고 소리가 나는 부분 있죠? 이게 바로 팜 뮤트 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코드와 팜 뮤트 이두 가지를 초보분들은 꼭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바로 8비트 리듬이 되겠습니다. 리듬도 복잡하게 4비트, 8비트, 16비트 이렇게 해서 점점 쪼개지기 시작하지만은 처음에는 단순한 우리가 8비트를 가지고 한마디 8개씩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8개씩 치는 8비트를 아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 치는 것뿐만 아니라 한마디에서 쪼개지는 다양한 리듬의 8비트 리듬들. 이러한 8비트 리듬과 그 다음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파워 코드, 그 다음에 팜 뮤트 이렇게 세 가지를 초보자들이 꼭 배워야 할 일렉기타 세 가지로 제가 선택해 봤습니다. 요세 가지를 충분히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일렉기타의 어떤 기초를 다지시는데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리듬기타라고 하는 백킹, 반주의 어떤 주법들을 처음에 배우셔가지고 쉬운 락 음악에 곡들을 한 곡씩 한 곡씩 배우시면서 성취감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솔로 기타.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치는 바로 솔로 기타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꼭 배워야 할 일렉 기타 세 가지, 파워 코드, 그 다음에 팜 뮤트, 그 다음 8비트 이세 가지를 초보분들이 처음에 연습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세 가지를 배우고 싶으시면은 바로
러닝 기타 일렉 강좌에서 제가 1강부터 차근차근히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